뉴스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풀이해보는 시간. 뉴스 심심풀이 기자 안프로 심리학자 이남석입니다. 고유정이라는 이제 실명이 공개됐죠. 고유정이라는 그 여성이 사이코패스냐, 사상 최대의 흉악범이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유정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 고유정 씨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되게 끔찍하잖아요, 범행이. 근데 이렇다고 이게 이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 이전에 마지막 그 범행 전에 그분의 심리 상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심리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경계성 성격장애 혹은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계성 인격장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뭐 인격이 두 개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심리학자세요. 라고 하는 건 놀린 거고요. 예, 그렇죠. 완벽하게 틀리셨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계가 그 신경증과 정신증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프로이트 때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관계의 경계에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경계 안에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잘해주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애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춤을 춥니다. 잘해줬다가 굉장히 난폭했다가 분노를 했다가 그래서 결혼했을 때는 좋았으니까 결혼하셨겠죠. 그런데 애착관계에서 뭐가 이렇게 틀어져서 대부분 이혼하셨다고 해도 전 남편을 유인해갖고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소송이 뭐 있었죠. 그 소송이 뭐냐면 사실은 아이가 자기만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면접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서 2년 정도 동안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를 침범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경계. 자기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굉장히 이제 극악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아까 그 사이코패스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궁금해요. 고유정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지 결정적인 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나올 때 고개를 숙였거든요. 아, 얼굴 나오지 않으려고. 근데 그거는 뭔가 자기 자신이 후회 죄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FBI에 프로파일링 부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테드 번디도 있었고 그때 그 찰리 맨슨이든 걸출한 이렇게 걸출하다고 말했으면 죄송한데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교도소가 다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악마의 자식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막으려면 그 사람들이 연구해야겠다 해서 FBI 그 형사가 그때는 프로파일링 부서조차 없을 텐데 가서 얘기했는데 너무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리품을 그 경찰이 찾아낸 것보다 더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그게 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왜? 남들을 잘 조종해서 죽일 수도 있었던 힘을 갖고 있는 포식자, 피식자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양반을 고유정 씨의 모습 보면 포식자 같은 모습을 자신 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걸리긴 했는데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신문할 때 들리는 이야기를 따르면 감정기복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안정. 근데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냉담하고 치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극단 값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좀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아니,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계획적이지 않나요, 범행이? 예, 맞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인데, 이거는 사전에 이제 다 뭔가 계획, 맞습니다. 시나리오를 짠 건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이 있다면, 굉장히 좀 망설이고, 죄책감이 있고,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이미 현실 왜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현실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의 현실에 있는 겁니다. 뭐 그걸 이제 마음의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마음의 현실 안에서는 자기가 충분히 다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개인만 잘 세우면. 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이었다면 옛날에 내 지금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인인 겁니다. 근데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아, 그러면 이제 시체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자르면 어떨까? 잘라서 분산시키고, 뭐 이렇게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굳이? 이지만 자기 안에서 편집적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아, 그래도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을 네. 자르고 뭐 너무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토막내고 하는 게 그 네. 과정에서도 굉장한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네. 이 뭔가 스트레스, 네. 네, 충격 이걸 많이 받았을 텐데 이분은 되게 뭐 한 이틀 만에 펜션에 나와서 가방에 이렇게 네. 가고 태어난 모습 환불까지 받는 모습을 보였단 네. 말이에요. 나왔을 때 태어난 모습인 거하고 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웃으면서 했다는 걸 상상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미치광이야 해갖고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해까지 하는 사람들이 경계성 인격장애 걸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까지 자해해야 하나?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아, 이걸 하면 나아지겠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지금 이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병적인 거짓말,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극단값이 아니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지금 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죄가 경감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자기의 머리를 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왜곡된 현실 안에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되게 무섭네요. 이게 이분들도 5년간 연애하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혼한 순간부터 갑자기 살인사건까지 이어진 건데 네, 그렇죠. 이게 남들 같지 않잖아요. 남들 같지 않으세요. 뉴스 심심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